2022년 11월 넷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만가지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더불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교회 코트야드에서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감사의 사연을 나누며 찬양 음악을 통해 감사의 은혜가 배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탄 펄스 슈박스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215개의 슈박스를 사마리탄 펄스에 기부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에서 정승남 목사님께서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되오니 꼭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는 셀모임이 12월과 1월 두 달간 겨울방학을 갖습니다. 새해 더욱 셀모임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와 큐티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하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비전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봉사자 및 셀모임을 위해 예배 후에도 계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민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민이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희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